우리는 자신의 성격과 정반대의 사람을 보고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비슷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고 흔히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속담은 잘 찾아보면 두 가지 입장을 다 대변하고 있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정답을 원하고 과학이 필요로 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낯선 사람들이 있는 방 안에 실험 참가자들이 들어갈 때 어디에 앉는지를 관찰하였습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관찰한 결과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가까이 앉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경 쓴 사람은 안경 쓰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앉았으며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은 긴 머리를 가진 사람들과 짙은 머리색을 가진 사람들은 짙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앉았습니다. 또한 11개월 된 영아는 자기와 같은 음식을 먹거나 같은 색의 장갑을 끼는 척하는 동물 인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페이스북 친구와 친목 동호회 회원들은 새로 생김새가 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룸메이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우정이 6개월 이상 기간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169쌍 미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1956년부터 7년 간격으로 1984년까지 다양한 시험한 결과 그들은 단어를 쓰는 방법이나 지적 능력, 태도 등에 있어서 유사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연애주는 202쌍을 대상으로 수년이 지난 후에도 관계가 지속되는지 관찰한 결과 헤어진 103쌍의 커플들은 성 역할, 성에 대한 견해, 종교관 등에 있어서 마른 차이를 보였습니다. 410명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1년 후에도 여전히 친구인 사람들은 인기, 공격성, 학업 성취도 등이 비슷하였습니다. 이외의 실험 결과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한국,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서구 등 전 세계적으로 관찰된 현상입니다. 어떤 공간이든 유사한 태도든 둘을 하나로 합치게 만들고 만족을 예측합니다. 즉, 예쁜 새들은 예쁜 새들끼리, 부자 새들은 부자 새들끼리,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끼리 모였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린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라는 말을 지지해줍니다. 유사한 사람들은 유전자형이 비슷하고 뇌과학 및 유전학 역시 이 말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강력하면서도 매우 일관성 있습니다. 커플들과 친구들의 태도, 신념, 나이, 종교, 인종, 흡연, 습관, 경제 수준, 교육, 키, 지능, 외모를 비교한 결과 모든 점에서 유사하였습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요소는 유사한 분야 중에서도 자신과 얼마나 유사한 생활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였으며 우정 관계에 있어서는 신념이나 태도보다는 취미 및 활동 분야의 유사성이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사한 사람들끼리 끌린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것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친구 커플 부부는 임의로 짝지어진 사람들에 비해서 공통의 태도 및 신념들을 공유하는 경향이 훨씬 컸으며 유사성이 더 클수록 더 행복하고 나중에 이혼할 가능성이 더 적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종교적 태도가 더 비슷한 커플은 11개월 후에도 함께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즉, 유사한 사람들은 서로 호감을 느끼고 관계가 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성은 만족을 낳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와 실제로 유사한 것보다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를 더욱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인들은 서로의 사고방식이 실제보다 더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과 유사한 것보다 유사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장기적 관계에서 만족도를 잘 예측합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와 사고방식이 유사하다고 지각할수록 결혼 만족도 및 지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자신의 태도와 반대인 사람에게 흥미를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성이 높은 남성은 여성성이 높은 여성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지배성이 높은 남성 및 여성은 순종적인 대상을 선호하고 소비습관, 암 환자들 등 일부 예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호감을 느낀다고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족도와 지속력입니다. 즉, 서로 다른 모습에 흥미를 느껴 끌릴 수도 있고 호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에 의해서 갈등을 빚어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왜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낄까요? 서로 비슷하면 서로 주고받는 자원이 많아짐에 따라 서로의 자존감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유사한 태도는 우리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회입니다. 즉, 타인의 유사함은 우리가 옳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요한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심리적 균형 상태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유전자의 선택, 친족 선택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유전적 유사성을 감지할 수 있고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람들을 선호하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유전자를 미래의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서로 다르던 비슷하던 흥미를 느끼고 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서로 관계가 비슷한 부분이 많을수록 만족도와 지속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을 보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태도는 매력을 낳을 수 있지만 지속력과 만족력을 예측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서로 유사한 사람들의 만남은 지속력과 행복감까지 예측을 해줍니다. 서로 비슷한 이유에서 만나지만 만나고 나서 더욱 비슷해지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이 서로 좋은 면을 보고 만났는데 나중에 만나다 보니 서로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흡연 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흡연 피는 것을 즐깁니다. 서로 좋아하는 면이 많더라도 서로 싫어하는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싫어하는 부분은 서로에게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관계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관, 정치관, 종교관, 태도 등이 비슷하다면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람들을 만나야 행복하고 관계가 오래간다.